턴 앤 롤. 턴이 되면 클럽 페이스가 열리고 롤이 되면 닫히고 턴에서 롤로 가는 움직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클럽 헤드보다는 몸의 움직임에서 클럽 헤드가 뒤따라오겠죠. 롤이 많으면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샤프트가 앞으로 기울어진 양이 훨씬 많아지는 거고 근데 드라이버는 얘가 낮고 웨지는 높죠. 플레이 라인을 경사면에서 이렇게 유지하는 거는 플랫하면 플랫할수록 얘가 회전하는 양이 많아지겠죠. 업라이트면 업라이트할수록 회전 양은 적어져요. 그래서 숏게임을 할 때 대부분 가깝게 쓰잖아요. 웨지를 잡고 그러면 이 플레이 앵글이 어떻게 될까요? 더 업라이트 하지 않을까요? 처음보다. 그래서 이제 타이거 우즈가 스카디 셰플러하고 타이거 우즈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칩샷을 할 때 그다음에 이제 힌지 액션, 클럽 페이스를 제어하는 힌지 액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걸 뭐랑 붙여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까요? 힌지 액션을. 머신 컨셉. 왼팔부터 클럽은 그냥 이렇게 매달려만 있다는 이 개념하고 붙여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왼팔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얘는 혼자서 뒤로 갈 수도 없고 왼팔은 앞으로 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왼팔을 내 몸에 이렇게 붙여주는데 얘를 어떻게 붙여줄 거냐는 거예요. 힌지가 경첩이잖아요. 경첩이 이렇게 있으면 때로는 경첩을 이렇게 설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왼팔은 어떻게만 움직일까요? 경첩이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내가 놓고 몸의 움직임에서 이렇게 되면 왼손등이 클럽 페이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왼팔은. 그럼 이 상태에서 스퀘어 클럽 페이스를 잡고 몸의 움직임에서 얘가 앞으로 가면 얘는 크로징의 양이 많겠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왼팔을 경첩을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놓고 몸의 움직임이나 오른팔의 움직임에서 얘가 하면 얘가 빨리 떨어지겠죠. 얘가. 그럼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레이백 동작이 훨씬 더 잘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 중에 또 이제 뭐랑 붙여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으시냐면 턴 앤 롤. 이게 이제 핸드 모션인 거잖아요. 턴이 되면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턴이 되면 클럽 페이스가 열리고 롤이 되면 닫히고 그러니까 클럽 페이스를 제어하는 요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거를 우리가 한번 보면 이제 턴에서 롤로 가는 움직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힌지의 특징 및 실행을 보시면 호라이전트 힌지는 임팩트 이후에 풀 롤의 느낌이 있대요. 버티컬 힌지는 롤의 느낌이 없는 거고 앵글드 힌지는 하프 롤인 거잖아요. 그래서 스윙어 같은 경우는 호라이전트 힌지를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히터는 앵글드 힌지를 더 메인으로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숏게임이나 공을 띄울 때는 이 버티컬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롤이 많으면 우리가 또 이제 붙여서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압축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이게 눌러치는 거. 근데 전제가 뭐냐면 효율적인 골프 스윙을 하려면 클럽 헤드는 다운스윙에서 임팩트로 접근을 할 때 항상 뒤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클럽 헤드보다는 몸의 움직임에서 클럽 헤드가 뒤따라오겠죠. 롤이 많으면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샤프트가 앞으로 기울어진 양이 훨씬 많아지는 거고 버티컬은 뭐냐면 롤의 양이 적은 거잖아요. 거의 없는 거죠.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리버스 롤이니까. 그럼 여기서 반대로 가면 자 다시 놓고 반대로 얘가 이렇게 가주면 샤프트의 기울김이 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 파워적인 면에서 뭐가 더 제일 강하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호라이전틀이 훨씬 더 강하겠죠. 그래서 긴 클럽은 될 수 있으면 이 호라이전틀 힌지를 클럽 페이스 제어로 사용할 때 이걸 사용하는 거고 숏게임에서는 이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일반적인 좀 정교한 샷을 위해서 우리가 펀치샷이라는 거를 우리가 구사를 하죠. 그때는 앵글드 힌지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펀치샷일 때 여기서도 뭐냐면 롤의 느낌이 실질적으로는 오른팔을 접었다가 이렇게 피면 얘가 45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느낌에서는 롤의 느낌이 없대요. 근데 우리가 펀치샷을 구사할 때 대부분 어떻게 느끼냐면 여기서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잡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힌지 액션하고 또 붙여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플레인 앵글의 변화에 따라서 이 힌지도 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플레인 앵글이 플랫하면 백스트로크에서 플레인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턴의 양이 많아진대요. 그럼 반대쪽으로 다운스윙 이후에 임팩트로 접근할 때 턴이 많으면 제자리를 찾아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턴, 롤의 양이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가는 거고 업라이트한 플레인 앵글에서는 턴의 양이 적대요. 이렇게 플레인 앵글이 이렇게 있겠죠? 샤프트 기울어진 게. 근데 드라이버는 얘가 낮고 웨지는 높죠. 그럼 높은 상태에서 이 클럽 샤프트 연장선의 바닥에 있는 라인을 이렇게 유지하면 이 클럽 샤프트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경사면에서 이렇게 기울어진 면에서도 움직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수직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플레인 앵글이 업라이트하면 업라이트 할수록 수직적인 움직임이 강해져. 플레인 라인을 경사면에서 이렇게 유지하는 거는 플랫하면 플랫할수록
얘가 회전하는 양이 많아지겠죠. 업나이트 업나이트할수록 회전 양은 적어져요. 그래서 쇼게임을 할 때 대부분 가깝게 쓰잖아요. 엣지를 잡고. 그러면 이 플레인 앵글이 어떻게 될까요? 더 업나이트 하지 않을까요? 처음보다. 그래서 이제 타이거 우즈가 스카디 셰플러하고 타이거 우즈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칩샷을 할 때 이 넥 부분 이렇게 들고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보다 이 플레인 앵글이 업나이트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치고 나서 자연스럽게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 레이백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클럽 페이스 제어에선 스퀘어를 유지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붙여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가 짧은 십자에서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얘를 들어놓고 자꾸 이렇게 돌리려고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롤의 양을 많으려면 어떤 스탠스가 더 유리할까요? 오픈이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크로스가 유리할까요? 크로스. 왜 그럴까요? 플레이 앵글 변화하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반대로 오른발이 공에 가까워진 오픈 스탠스가 되면 업라이트죠. 얘가 뒤로 빠지면 플랫해져요. 그럼 이렇게 놓고 내가 롤을 양을 많게 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다치는 양이 많잖아요. 이런 거를 자꾸 붙여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한 가지 패턴으로만 하려고 하잖아요. 무조건 쇼게임, 무조건 오픈 스탠스. 근데 때로는 크로스도 필요하다는 거죠. 타이거 우즈 그 유튜브 보면 쇼게임 연습하는 그거 있잖아요. 한 번은 이렇게 놓고도 한번 치고 또 한 번은 이렇게도 놓고도 치고 맞고 나서 롤의 양이 많으면 아무래도 캐리 거리가 떨어지고 롤에 많지만 이렇게 서서 하면 똑같은 거를 아무래도 캐리 거리가 많고 롤의 양이 아무래도 제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부터 뭐 시합에서 이렇게 좀 살아남으려면 좀 여러 가지 패턴, 여러 가지 옵션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개념적인 부분이 이해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플레이 앵글 이런 거랑 붙여서도 자꾸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